어서오세요. 프리티다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네, 오늘 박 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아리엘을 심는다는 소문에. 소문 났어? 네. 열심히. 제가 그랬거든요. 주문서 들고 다니다가 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털어와서 그랬더니. 나도 하나 심고 싶은 거 있어. 그러길래. 이게 네드환타지아인가? 네, 네드환타지아. 2만원. 이게 신고 싶대요. 집에. 내가 이름 말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 네드환타지아. 그리고 얘는? 서랍은? 잣대죠. 15,000원. 잘하죠? 10cm. 니 혼자 다 해먹어라. 저는 이제 아리엘을, 제가 앞전에 그 먼노를 합식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물을 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아이 그때 7송이 제가 식재했었잖아요. 이 아이를 두 번째 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타원형에다가 이것도 제가 그 관엽 심을 때 쓰던 화분이었던 건데 같은데 다리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리엘이 과연 몇 송이가 들어갈까?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털어본데, 일단 제가 가져온 건 9송이를 들고 왔거든요. 들어가는 대로 넣으려고요? 앞전에는 7송이, 지금은 이제 9송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대로 넣어보지 뭐. 해보지 뭐. 뭐, 30cm도 훨씬 넘네. 너무 큰 거 아니야? 23cm. 자, 그러면 좀 한번 털어볼게요. 네. 실장, 같이 오신 거죠? 네. 네네. 자. 아, 이렇게 해서. 아우, 얘는 숯불 많이 넣어야 되겠다. 얘는 숯불. 고기 없겠네. 아니, 큰 삽이 없나 해서 천이라. 계속 없대. 얘는 숯불을 좀 많이 넣어서. 계속. 마사로 눌러주고. 마사로 또 탁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 이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항아리, 제가 저번에 항아리 높이 정도 맞췄었잖아요. 그 항아리 높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흙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한번, 무겁다. 숯불 넣는데도 무겁다. 수북히 안 해요? 이제 좀 이따 뽑아보고요. 얘 뽑아보고, 이제 얘 뿌리 상태 봐가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심어야 될지 한번 보려고요. 이제, 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심을 건지도 이제 상상이 가니?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어요? 니가 할래, 그럼? 한번 합식? 너 합식 잘하잖아. 아, 우리 박 실장 합식 잘해요, 진짜. 저의 한계는 3개까지입니다. 네? 3개. 3개? 네. 난 이 아리엘이 참 이쁜데,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아리엘 같은 경우는, 이게 분색 만들어지는 게 시간이 너무 걸려요. 진짜. 근데 저 순간 먼노하고 헷갈렸어요. 헷갈렸어요? 네. 안 헷갈려. 왜냐면 얘는 약간의 이제 그, 나중에 댕글댕글 하면서, 그 먼노보다는, 색감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원노는 완전 오렌지색이면은 얘는 완전 오렌지색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더 연한 색? 연한 핑크색? 핑크색? 그리고 또 얘가 입장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 어딘지 모르게. 원노가 더 분감이 더 심해요. 분감이 많아. 더해? 더 예뻐요. 근데 나는 아리엘도 참 예뻐해요. 그리고 얘는 꼭지점 찍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끝에. 아주 꼭지점을 너무너무 예쁘게 찍어놔. 아리엘이? 예. 그래서 한번, 분색을 못 만나니까. 그럼 왜 두라든. 아, 못노는 분색 만나봤어요? 못노는 분색 많잖아요. 아, 분색 말고 무고네. 오렌지, 녹음 오렌지 먼저 막 하잖아.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자꾸 어이가 없대. 그래야. 어이는 맷돌 가는 그 막대기 어이. 아, 그래? 그게 어이야? 그게 어이야. 아. 아,
아, 그래서 어이가 없네. 아, 그거는, 그거는 맨날 꽂아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 그건 안 갈아봐서 모르는데, 그게 어이래. 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 맨날 맷돌에 꽂아져 있는 거 아니야? 어, 그거 이름 꽂았다 뺐다 하는 거야? 몰라 그런가 봐. 그거 이름이 어이디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과연 저게 타운형인데 와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 후임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일단 심어 내가 부족한 거. 어. 집에 낮은 분이 있으시면요 낮은 분에다가 다섯 송이 들어가면 다섯 송이만 넣고요. 집에 세 송이만 들어가면 세 송이만 넣으시고요. 저처럼 이제 뭐 일곱 송이 앞전에 못 넣으신 것은 일곱 송이 들어가면 항아리 뚜껑 있으면 샤이니 뚜껑 우리 짝꿍님들한테 다 구멍 뚫어달라고 그러세요. 그거 어떻게 뚫어요? 뚫는 기계가 있던데요. 아, 진짜? 안 깨져? 집에서도 뭐 박스테이프 앞뒤로 붙여갖고 앞뒤로 그래갖고 그래도 쩍 깨질 것 같은데 몰라. 박스테이프를 앞뒤로 붙여서 그거를 완전히 야금야금 이렇게 막 긁어서 파던데. 몰라 나는 그런 거는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대단하다. 그래서 난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서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들 다 정성을 들여서 깨줄까? 뭐를? 항아리 뚜껑. 나도 우리 이거 짝꿍이 항아리 뚜껑 뚫어줬어요. 그 나무. 사장님은. 우리 신랑? 장사도 하시잖아. 난 다 했어. 다 했냐? 예쁘다. 예쁘다. 이제 이거. 잘 선택했어. 자, 어디 보자. 제일 큰 놈이 언니. 나 이거 아리를 안 잡아. 저기 보시고. 실장님, 뛰어봐. 실장님, 다리 추워. 아니 아홉 개도 못 들어간다면서 화산석을 박으면 어떡해. 아 그럼 이 뒤에로는 안 해? 해야지. 화산석을 중간에 박아. 중간에 그렇지. 그래서 삥 둘러봐. 아니 돌산에 나무가 피듯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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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신령한 산에 아무거 많이 사람이에요. 큰 건 다 나갔어요. 주황색 하나 있는데 지금 아주 나갔네요. 뒤에 이거. 내가 그놈 주황색 안 나간다고.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으세요. 이거는요? 네, 제가 많이 참아. 보리 엄마 아닌가요? 아, 만 원. 보리 엄마 저렇게 오니까 보리 엄마인지 몰랐어. 너 보리 엄마인지 알았어? 만 원이라고? 어? 언니야? 언니야? 나 그래서 아까 저 사장님 인사를 하길래 저 사람 나 아나? 나 평상시에 학원생이대로 애들 학원생이 봐봐요, 다들. 야. 그러니 인생을 즐길 줄 아네. 그래, 식물도 키우고, 자전거도 타고. 참, 장미축제는 안 가세요. 갔다 온 거예요. 장미축제 갔대. 거봐, 다 장미축제 가고. 아니, 중량차? 네. 아, 중량차 같아. 거기 말고도 또 있는데. 최고다. 신랑이 저기 허리 세게다가 넣어준다. 다 여기 화분에. 나 해온다. 언니 못 찾을 줄 알았어. 아하, 못 찾을 줄 알았대. 저때 언니는 지금 언니 같아. 집중하세요. 아, 네 집중할게요. 사장님 방송 중이에요. 아, 네. 약을 오늘 두 개 드셨나 봐요. 기분이 매우 좋으세요. 아, 저 보리 엄마만 보면 기분 좋아요. 아, 그래? 언니 맨날 오면 안 될까? 언니만 보면 기분이 좋대. 누가? 우리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런 이씨, 정말. 내 우울증은, 내가, 내 우울증은 정신병자인 우울증 그런 게 아니라, 갱년기. 알아, 다. 다 알지? 근데 너는 꼭 사람 취급으로 웃기게 한다. 아니,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갱년증 우울, 갱년기 우울증 약을. 기쁘죠? 좋은 하루 되세요. 저기 와 있어요, 고양이. 어디? 실장님, 우리 애기들 보여줘. 뭐로 다 참말로.
집에 오늘 하루만 데리고 나와서 애출시켰어요. 링 들어가세요. 오, 그냥 어디 다 들어가겠는데? 그래? 응. 나는 이걸 다 들어가려고 무조건 심는 게 아니라 지금 응. 그냥 내 멋대로 심고는 있는데 그냥 이게 어떤 느낌일까 그거 있잖아. 자, 이렇게 또 여기다 넣고. 아니 나는 화산석을 박아가지고 응. 다 안 들어갈 줄 알았어. 그치. 이게 내가 몇 개 가져왔댔지? 9개. 나 요즘 하엽 들 때 실장님 눈이 안 보여서 나 하엽 들 때 돋보기 써? 돋보기 쓰고 하엽 든다. 미치겠다. 나 이 아리엘 너무 좋거든. 도대체 좋은 게 몇 개야? 다 좋아. 다 좋아. 나는 달기도 좋고 다 좋아. 나는 다 좋아. 남편만 싫어? 아니 남편도 좋아. 아유, 아유, 그 사람이 제일 좋지. 아 그래? 그래. 희한하네. 어? 희한해. 아유, 야, 세상에 평생의 꼬봉이 어딨니? 그러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 우리 이제 시장님들, 우리 짝꿍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뭐라 한다. 저 난 신랑한테 말하는 저 번세 좀 뭐라고. 근데 자기 그분들도 다 그럴 거야. 그럼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맨날 뭐라 그러더라고. 아니 난 근데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여자한테는 꼬박 노릇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밥이나 얻어먹고 살지. 그렇게 해서 밥 얻어먹고 살겠냐? 갈수록 그래. 갈수록. 어,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막 찌개도 끓여라. 어? 반찬도 해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나중에 어? 장가가서 아니 어. 젊었을 때는 젊고 또 애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걸 몰라. 그럼. 여자가 바쁘잖아. 그럼. 근데 이제 늙고 애들도 없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막 그런 게 다 보여. 보여. 그래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되고 서로 잘해야 돼. 서로 잘해야 되고 나중에 남는 건 두 사람밖에 없더라. 맞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뭐 뭐 너무 일자 아닙니까? 그냥 일자로 쉬면 안 돼? 아 그래요? 일자 좋아하지 않는다고? 어 나 일자 안 좋아해. 일자 안 좋아하는데 삼각형이 됐네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냐? 써봐. 9송이 다 늘라야 그래. 이제 여기서 고치면 돼. 화산석 뺄 때 빼고. 너 보는 거야. 나는 이 9송이 다 털었기 때문에 다 넣고 싶어. 봐. 자 이제 어떤 녀석 얘네들이 커지지 않아? 커져. 그니까 아, 커지는 것보다 근데 나는 여유, 어떤 분들은 여유를 막 주고 이러던데. 어 여유 주지. 저것도 여유 좋지 내가 지금 못 넣어도. 근데 나는 얘는 여유를 주기 싫어. 왜? 왜? 아리엘은 못너보다 더 늦게 새끼가 나와요. 새끼 안 나와요. 아.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언제 새끼 나올 줄 알아. 그래서 그냥 얘라도 보려고. 얘 진짜 새끼 안 나와요. 그래갖고 너무 속상한 게 진짜 아리엘이에요. 우리 농사 짓는 사장님들이 왜 아리엘이 이 외두에서 그 군생 만들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군생 찾으면은 군생이 어디냐고 그러는 거 보면 그거 이해가 가요.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이해하기로 했어. 어디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들 고정시키는 거야 지금. 움직이지 말라고. 여기도 여기도 하나 넣어야 돼. 고정시키는 거야. 이게 어차피 핀으로든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 빠져나올까봐. 그리고 짝수가 아니고 지금 9송이잖아. 9송이라서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괜찮아. 원래 사장님 홀수 아니에요? 7송이, 5송이, 9송이, 357. 357. 여기도 하나 넣자. 막 넣자. 우리 하단석 많은데. 그지? 많아요? 여기 많이 갖다 놨네. 이제 지겨운가 봐. 이제 뭐 시키기 전에. 아, 카메라가 자꾸 흔들려.
살짝 눌러. 예뻐. 지금 당장은 예쁘잖아. 당장은 예쁜데 얘가 그렇게 새꿀을 잘 내어주는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빡빡하게 심어서 뭐 새꿀 나오는 그럼. 기미가 보이면 조금 뽑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무거워. 일부러 늦게 쓰는 거지. 아니야. 최대한 빨리 사는 거야. 팔에 힘 좀 부어. 엄청 빨리 썰지? 진짜. 자, 이렇게 해갖고. 맞춰 가. 어때? 봐봐. 괜찮아? 어,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자, 이뻐. 자, 그러면. 자, 아니, 아니. 그만, 그만 물으려고 하지 말고. 마사. 마사는 그냥 내가 물 줄 때, 물 줄 때, 저거 긴 핀셋 줘봐. 긴 핀셋으로. 자, 이제 마사는 여기 살살살살. 조금씩만 집어넣어줘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저는 어차피 얘 자꾸 물 주면서 여기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 이런데 들어가. 여기 실장님 여기다 넣어봐. 들어가. 계속 들어가거든. 이런데 밀어 넣어줘야 돼, 맨날. 많이 넣지 마요. 밀어 넣으세요. 자, 많이 넣지 마. 많이 넣어도 의미 없어. 아, 이거 공중풀이 올라온다? 공중풀? 아, 얘도 공중풀이 올라온다? 올라오지, 왜냐면 이 뿌리가 내리려고 할 때, 공중뿌리 올라와요. 왜? 막, 이게 약간, 그, 고정을 안 시켜주잖아? 그러면 위로 올라와. 솟구친다 그러지? 몸이 올라와. 그, 우리, 그, 새싹나고 할 때, 막 움직이잖아. 그, 막, 그, 콩나물, 콩을 심어 놓으면은 그 콩껍데기가 위로 올라오듯이, 얘도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면 돼. 아유, 너 돋보기 진짜 내려가서. 그만 부어봐봐. 막 붓지 말고. 아, 진짜. 자, 이렇게 부어할 때 여기다 부어봐, 여기다. 그렇지. 됐어. 또 많이 부었네. 조금씩. 하나 지저분해진다. 크게 의미 없다고. 마사 아니, 붓는 거. 알아서 손질을 고수답게 해야지. 아니, 크게 의미 없으니까. 아니, 얼굴에 마사로 상처낼까봐 그러지. 그 정도는 아니지. 크게 없는데 이쁘지 않아? 나 이게 나 이번에 이 아리엘을 내가 많이 들고 온 이유가 있거든. 왜냐면 군생을 못 보니까 이거 합식해서라도 보려고. 아, 여기서 뽕뽕 새끼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래도 아, 진짜 여기 실장님 여기다 좀 넣어줘. 의미 없다면서. 여기 좀 넣어줘. 더죠?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됐어. 눌러줘야지. 됐어? 응, 됐어. 어때? 이뻐. 괜찮죠? 응. 9송이거든? 자꾸 확인 받고 싶어? 응. 칭찬 받고 싶어. 나 원래 좀 그런 사람이야. 나, 뭐 맛있는 거 해놓고도 맛있어. 씹지도 않았는데? 씹지도 않았는데 맨날 맛있어? 맛있냐고. 그거 여러 번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나. 설익은 밥 했어? 나 그런 사람. 밥이 안 익었는데요. 밥 맛있으니까 먹을만 하대요. 오래오래 씹으면 꼭 씹으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네, 참. 아이고. 아니, 설익은 밥이 꼭꼭 씹으면 그게 익혀지냐고, 참말로. 아, 여기 장사하다 밥 하는 것도 잊어먹고. 네. 손발이 근데 맞으니까. 일하다 보면 그거 다 잊어먹어. 옛날에는 엄청 잘했을지 몰라도 음식도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맞아. 이렇게 해서 마사로 이게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그냥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쁘다. 세상이 이쁜데? 괜찮은데? 괜찮지 세상이. 완전. 이 아리엘 꼭지점이 이뻐. 그 꼭지점을 탁탁 찍으면서 있잖아.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 어머. 내 꽃 너무 이쁘다. 존재감이 없다. 존재감이 없으니까 앞으로 당겨줄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거 두 번째 물준 아이거든요. 뻥 치시네. 먼저 놀라고 내 거 당긴 거지. 4월 26일 날 식재 넣었다. 이제 자, 얘는. 이게 4월 26일 날 식재 놓은 아이예요. 요렇게. 자. 두 번째 물 저면 한번 시켰어요. 제가 아, 이뻐. 어저께 물 타놨던 거에다가 이렇게
있어. 약간 틀리네. 약간이 아니라 지금 묵으면 많이 틀리고요. 그러니까 얘가 분감이 먼노는 분감이 엄청나게 많고요. 일곱송이 그때 4월 26일 날 식재했던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아리엘 아홉송이 와 이쁘다. 아홉송이를 제가 식재를 했습니다. 이쁘네 생각보다. 나는 이거 기대 그렇게 안 하고 이쁘네. 왜냐면 새꾸도 잘 안 나는데 그래 너 입 짤뚱해져가지고서 꼭지 좀 예쁘게 찍어서 땡 땡굴 어디 한번 그렇게 만들어놔 보자. 새꾸 나와주면 고맙고. 지금도 이쁜데? 여기서 새꾸가 많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 상태도 이쁘거든요. 나는 화산석을 빼줄 생각도 없어요. 솔직히 새꾸가 나오면 지가 알아서 나와요. 또 그렇기 때문에 화산석을 굳이 빼주는 생각도 없고 빡빡히 일부러 심은 거는 아리엘은 새꾸가 나는 게 더뎌요. 더디고 이 빡빡해야 이뻐요 아리엘은. 그리고 자 여기 우리 실장님 이쁘지? 잘 심었네. 이게 아까 10cm였나 9cm 아분이었나? 이거 설아분이죠? 15,000원짜리. 예, 예뻐요. 이거 신고 싶다고 그러길래 심어봐라 어디 한번. 나도 설아분에 그 코사지 식재한 거 집에 갖다 놨거든. 그래? 안 탔더라 어저께 바깥에 햇빛 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아리엘 9송이를 저번에 4월 26일 날 심은 먼노 7송이 잘 크고 있고 두 번째 물 줬고요. 우리 실장님은 레드 환타지야. 네. 네. 이렇게 해서 설아분에 식재했습니다. 자, 예쁘네요. 저 이거 아리엘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저 빨간 포트 치워주세요, 사장님. 네. 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